안녕하세요. 매력 터지는 일곱 사랑둥이들 덕에 의문의 입덕사 하게 된 식덕 인사 올립니다. 오늘 어떻게 저희 사인이들에게 제대로 한번 빠져보시죠. 둘셋 시정금! 안녕하세요, 시기태입니다. 우리 시그니처로 말할 것 같으면요, 2020년 2월 4일 눈눈한나로 가요계에 첫 발을 들인 데뷔 7개월차 뿅아리들인데요. 첫 데뷔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떨림이라곤 1도 없는 저 프로페셔널함, 무대 내내 터져나오는 저 쌍콤함, 여러분도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동안 연습으로 갈고 닦은 매력 남김없이 발산하며 내 맘을 다 가져간 우리 싸인이들, 제 심장은 물론이고 가요계 역시 제대로 시그니처를 쾅 남겼는데요. 거기다 이어서 발표한 아싸는 또 음에나 좋게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저 중독성 강한 훅, 절로 따라추고 싶게 만드는 인싸 댄스까지, 노래, 춤, 의상, 비주얼 뭐 하나 빠뜨릴 게 없지 말입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무대 위는 물론이고 무대 및 개개인의 매력도 너무나 차고 넘친다고요. 170cm의 위엄, 우월한 기럭지의 채솔, 톡톡 튀는 매력의 인간 레몬, 시그니처의 센터 지원, 멋지고 예쁜 매력이 동시공존, 멋붐의 정석 예아, 카리스마 넘치는 시그니처의 메인 댄서이자 메인 래퍼 선, 보컬, 랩, 춤까지 섭렵, 못하는 거 없는 다재다능한 셀린, 시그니처의 귀여운 마스코트 러블리 비주얼 벨, 내 미래보다 뚜렷한 세미의 이목구비, 시그니처의 귀염둥이 막냉이 세미까지, 이 모든 매력둥이들이 전부 한 팀이라니 이게 실화냐고요? 예? 덕후들 심장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싸인이들만의 영걸 크러쉬에 한번 들으면 절대 잊히지 않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은 우리 애깅이들, 이렇게 매력 터지는 저희 뿅아리들이지만 뭐 아직 모를 수 있죠. 안 빠졌을 수 있어. 맞아요. 하지만 이번 앨범만큼은 진짜 안 빠질 수 없을걸요? 뭐야, 못 본 사이 이렇게 또 예뻐지기 있기 없기. 눈눈한나 아싸에 이어 시그니처만의 흥과 청량을 담아낸 통통 튀는 제목의 아리송, 이 바로 그 신곡인데요. 아직 티저밖에 안 나왔는데 이 짧은 떡밥들 사이사이 벌써 덕후들 심장 뛰게 하는 심쿵 모먼트가 잔뜩 있잖아요. 우리가 학원 청춘물에 환장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취향 저격해주시니 덕후는 그저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릴 수밖에요. 제목은 아리송일지언정, 중독성 하나만큼은 확신의 띵곡, 시그니처의 아리송. 아마 아리송? 그게 뭔데? 하고 듣는 순간 확 빠져들게 되실걸요. 올가을 여러분의 고막을 책임질 시그니처의 아리송, 절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리송.